강인한 분이기도 했습니다. 일제 공출을 피해 14살 나이에 시집와서 매운 시집살이에 가난한 살림꾼이며 남편과 6남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지만 흐트러짐 없이 살아오셨는데요. 할머니는 되게 깔끔하시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막 이렇게 어지러운 걸 못 봐. 내가 걸어 다닐 때는 뭐 이런 거 깨끗하게 다 하고 살았는데 저 마을에 천장까지 다 닦고 다녔죠 내가. 그래 밥 쬐게만 줘. 쬐게만 줘. 그 밥을 많이 담네. 소식하세요 소식. 성격상 많이 못 잡수더라고 성격상. 쓰레기국 반 그릇 밥 딱 한 공기. 주로 생선을 좋아하셔. 조기 같은 거, 병치, 간재미, 고기 같은 건 안 잡사. 밥을 착하게 먹어야 오래 사는 비결도 있어. 나는 시집살이는 안 했어. 당신이 너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주려고 하지.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우리 집 밥 안 먹은 사람 없어. 그렇게 마음을 좋게 다 해줬어. 하지만 어머니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진짜 이유는 아들 상길이 때문입니다. 늙은 어머니마저 떠나면 장가도 못 간 상길이는 꼼짝없이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야 합니다. 상길이가 언제나 올랑고. 애간장이 녹아 항상. 계속 그게만 신경 써. 오빠가 안 두르면. 오빠 두를 때까지. 엄마 항상 혼자 짝사랑한 것 마냥 그러죠. 항상. 상길이 오빠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지. 어머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